해요. 친구들, 오늘은 이라가 아주 신기한 마술을 준비했어요. 바로 짜자잔! 친구들, 이거 뭐 같나요? 둥근 원? 대굴대굴 굴러가는 바퀴? 아니면 퐁퐁 튀길 수 있는 탱탱볼? 그것도 아니면 알사탕! 정답은? 유라가 이제 이 페이퍼 타올에 수리수리 마술이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 얍! 하고 물 위에 띄우면 짜자잔! 봄이 느껴지는 꽃밭에 방실방실 웃고 있는 둥근 햇님이었어요. 자, 어때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 유라와 함께 이 페이퍼 타올 마술의 진실을 파헤쳐봐요. Let's go! 페이퍼 타올 마술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당연히 페이퍼 타올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키친 타올이 바로 이 페이퍼 타올이에요. 그 다음에 물에 번지지 않는 유성 매직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먼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책상 같은 곳에서 할 때 이제 페이퍼 타올에 유성 매직을 그리면 밑에 번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종이를 덧대주고 그 위에 그려주는 게 좋아요. 페이퍼 타올을 한 장 뜯어서 반으로 접어줄게요. 그 다음에 검정색 매직으로 그리고 싶은 도형을 그려줄 거예요. 이번에는 유라가 별을 한번 그려볼게요. 별 모양. 유라는 이렇게 별 모양을 그려줬어요. 이제 별 모양이 어떻게 변신을 할까요? 자, 페이퍼 타올을 펴준 다음에 반대편 부분에 이제 마술로 짠! 하고 나타날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유라는 불가사리를 그릴 거예요. 알록달록 색칠을 해주는 게 그림이 예쁘게 잘 나와요. 자, 옆에 작은 고개 친구들도 그려줄게요. 그럼 바닷속에 또 무슨 생물이 있죠? 물고기! 뒤에 이렇게 미역도 그려줄게요. 그럼 칠해주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그림이 완성이 됐어요. 이걸 이렇게 접어주면 깜쪽같이 그림이 사라졌다가 열면 짜잔! 바닷속 친구들과 불가사리입니다. 이제 이 마술의 페이퍼 타올을 물 위에 띄워볼게요. 짠! 유라는 이렇게 넓은 직사각형의 쟁반을 준비했어요. 집에서는 넓고 큰 접시나 길다란 쟁반 같은 걸 이용하면 돼요. 자, 오늘 준비한 물을 바닥이 잠길 정도로 부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유라가 그린 이 페이퍼 타올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 반짝 작은 별일 줄 알았지만 수리수리 마술이! 오! 짠! 별 모양에서 바닷속 불가사리로 변신! 어때요? 페이퍼 타올 마술의 비밀!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죠? 그럼 유라가 준비한 다른 그림들도 한번 볼까요? 이 둥근한 원은 과연 어떤 그림일까요? 둥근 해? 아니면 턱? 뜨근뜨근뜨근! 예쁜 꽃과 나비였습니다. 핑크색 꽃이 정말 예쁘죠? 다음은 친구들도 한번 보면서 맞춰보세요. 커다란 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맛있는 피자였습니다. 페이퍼 타올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니까 진짜 빵이 부어지면서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커다란 반원이에요. 쓰리쓰리 마쓰리. 우와, 알록달록 예쁜 무지개였어요. 유라가 준비한 반원이 짠! 두 개 더 있답니다. 두 번째 반원, 이번엔 뒤집어져 있어요.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먹음직스러운 수박! 마지막 반원? 응? 이건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반짝반짝 작은 별이 떠있고 반다리에 토끼가 서 있어요. 이것 보세요. 토끼 얼굴 굉장히 귀엽죠? 이렇게 똑같은 반원이지만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반원은 어떤 모양인가요? 와! 이것은 똥! 똥 모양이에요. 똥 모양? 똥 모양에 똥 말고 뭐가 있지? 갑니다! 슈! 아! 똥 모양은 생각지도 못한 맛있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친구들 깜빡 속았죠? 오! 이번엔 엄청 큰 똥? 이거는 뭐 다른 모양이 있을까요? 슈! 으악! 냄새! 이건 정말로 큰 똥이었어요. 여기 보면 냄새가 나서 사리가 윙윙 하고 떠들고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작은 동그라미가 두 개. 과연 어떤 모양일까? 슝! 오! 슝슝! 달리는 빨간 자동차였답니다. 어때요? 친구들이 예상한 모양이랑 비슷했나요? 이번에는 훨씬 더 작은 동그라미 두 개. 오! 개굴, 개굴! 개구리였어요. 이거는 개구리의 동그란 두 눈이었답니다. 이번엔 유라가 숫자를 준비했어요. 숫자 1? 과연 어떤 모양이 나타날지 친구들 한번 상상해봐요. 너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 거니? 숫자 1이 굉장히 큰 나무로 변신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일 주변으로 뻗어있는 나뭇가지 보이죠? 다음 숫자 2. 숫자 2요. 변신하여라.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였답니다. 물 위에서 동동 헤엄을 치고 있어요. 마지막 3번. 3을 지금 눕혀서 오! 정말로 아름다운 풍경이 나타났어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울창한 산 뒤에서 해가 지고 있어요. 은은하게 펼쳐지는 노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렇게 모양뿐만 아니라 풍경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그림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작은 세모예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나타나라! 이번에도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예쁜 꽃밭과 울창한 나무,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행복한 집을 그려봤답니다. 어때요? 이건 친구들도 상상 못했죠? 자, 오늘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진 페이퍼 타올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마술놀이를 해봤어요.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들로 해볼 수 있는 놀이라 부모님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들 앞에서 멋진 마술쇼를 해봐도 되겠죠?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유라와 동화 친구 구독 누르고 재미있는 동화 들으러 와. 유라와 동화 친구. Let's play 종이 비행기.